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GDP가 전년 대비 4% 성장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민간 소비가 증가로 돌아섰고 정부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숙박 음식과 운수 등의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1% 올랐으며 건설 투자도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